전투를 했던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부동 전투를 해서 전사한 그 아들이 와서 방문력을 쓰면서 이제 백선엽 장군님께서 한나라에 가셔서 이미 먼저 가신 그 아버님을 만나시라고 저렇게 방면록에 기록해놓고 간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현장이고 애국 현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고 뿌리가 있고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극찬 감동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광화문 광장. 이 광화문 광장에 애국이 흐르고 이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의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전기가 흐르고 한라산의 전기가 흐르고 천지의 전기가 흐르고 백록담의 아름다운 전기가 이곳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긴 시간으로 보면 한반도는 단 한 번도 패망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900여 차례의 외침을 겪었지만 감사합니다. 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련 기간이지만 머지않아 이 시련을 딛고 여기서 더 큰 힘들과 근육을 만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대한민국은 통일된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라,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문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어린이까지 3살, 7살 어린이들까지 와서 문상을 하고 백선엽 장군을 기리고 있습니다. 아까 중학교 2학년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감사합니다. 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왔고 어르신들도 낯이 지금 서서히 어두워지고 가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오늘 이렇게 광화문 일대에서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청와대가 긴장해가지고 지금 정세균이가 아산병원에 급히 갔다고 합니다. 정세균이가 아산병원에 정세균이가 아산병원에 급히 갔다고 합니다. 하셨어요? 왜 청춘이 너무 급하게 가셔요? 나중에 좀 찍고. 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초강 상태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고 그래서 그런지 초강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빈소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빈소에 백선엽 장군 국민장 시민분향소. 백선엽 장군 국민장 시민분향소 보이시죠, 여러분?
김해인 분양성.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줬습니다. 질서 유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여 앞에는 향 내음이 아주 코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 내음이 코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도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렇게 절을 하고 오시는 분들,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고, 백선엽 장군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영웅, 이분입니다. 백선엽 장군님. 장군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드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말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을 지킬 뿐이다. 라고 백선엽 장군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좌파들의 가짜 죽음, 죽음 쇼에 백선엽 장군이 진짜 목숨을 걸고 순국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좌파들의 죽음을 미화하는 이벤트를 차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백선엽 장군께서 일부러 오늘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이런 행사가 일어나도록 백선엽 장군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참군인 대한민국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참군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아유, 조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